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남 산천군 둔철산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 둔철산 꼭대기 바로 아래 분지형으로 크게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뭐 집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둔철산 천문대죠. 예, 천문대 바로 아래 있는 마을입니다. 해발 높이가 한 450m 정도 고도가 있고, 이 분지 쪽만 해도 한 3만 평 정도에 엄청 넓은, 뭐, 우리나라 최대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분지형이기 때문에 경사는 거의 뭐 평지와 비슷하고, 지금 분양을 옛날부터 했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평당 35만원에서 55만원. 뭐, 말만 잘하면 깎아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이쪽 부동산 업체나 또 기존에 나온 매물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길가에 지금 조립식으로 전원주택을 짓다가 방치가 되어 있네요. 이 지역의 부근에는 이렇게 뭐 방치된 데도 있고 또 사람이 사는 곳도 있고 버려진 전원주택도 있습니다. 실내는 지금 텅 비어 있죠. 예, 아직 공사도 안 했고, 보온재도 넣어야 되고, 뭐, 공사가 많은데, 건물 외형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뭐, 잡초만 무성하고, 띄엄띄엄 집이, 전원주택이 하나씩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부지 중에서 집을 지은 부지는 뭐, 10% 조금 될까 말까, 그 정도 선이고, 대부분 이렇게 풀밭이 돼가지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막 나무도 자라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조립식 목조로 아마 지은 것 같은데, 예, 버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 뭐 관리가 안된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고, 이 집도 뭐 연식이 꽤 되겠죠. 지금 데크는 보면 다 썩어서 이렇게 다 부서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 데크도 주기적으로 올스텐을 발라져 가지고, 예, 쉽게 말하면 기름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비가 와도 썩지가 않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금방 폐가가 되어 버립니다. 주인장이 뭐 여기 계속 살면은 모르겠지만은 한 번씩 세컨하우스로 오다 보면 이렇게 관리가, 예, 안 되게 됩니다. 산 쪽에도 지금 경사도가 있는 여기 산인데, 여기도 지금 뭐 산을 깎아가지고 우리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산 쪽도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다 합치면은 내 생각에 뭐 거의 뭐 7, 8만 평은 넘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산쪽 높은 부지 쪽에는 누군가 분양을 받아서 카라반을 두 대를 놔두고, 저 뒤쪽에는 보니까 대형 텐트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 숙박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쪽 전원주택, 예, 엄청 많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작은 골프장 정도 면적, 여기 분지하고 요산 쪽에 전원주택지 면적을 다 합치면은, 나인홀 골프장 정도는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잡초밭이고, 여기는 제가 차로 올라가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왜냐면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사도 장난 아니죠.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지만은, 야, 그때 그 산에 우리 보면은 진지 만들어 놓은데 올라갈 때 그런 그 정도의 경사도인데, 제가 이때까지 본 경사도 중에서 최상입니다. 최상. 야, 어찌 이런 경사진 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단식 전원주택지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대단합니다. 저기 보면은 유일하게 여기 부지 중에서 하나가 분양이 돼서 저렇게 전원주택 집을 지어놓고, 와, 여기 경사도가 높으니까 이 축대가 뒤쪽에 엄청 높아요. 축대 높이만 해도 한 7, 8m 정도 되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거의 뭐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뒤로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물병을 하나 굴리라 했는데 아마 저 밑에까지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겠죠. 이 정도 경사도면은. 근데 물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굴러서 못 찾을까봐 그냥 물병은 안 굴렸습니다. 거의 뭐 매일 집에 가려면은 차가 없으면은 등산을 해가지고 저 위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도 신기합니다. 이 경사에 아마 중장비도 잘못하면은 전복되거나 굴러 내려갈 정도, 상당히 위험한 경사도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산사태 상당히 위험하겠죠. 이런 경사지에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분양이 되었느냐? 아까 본그 하나, 부지 한 개만 분양이 되어 있고, 전체 여기 부지가 보니까 한 30필지 정도 된것 같아요. 면적은 한뭐 150평, 200평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많이 지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둔철산 아래쪽에 지금 전원주택, 이 많은 전원주택 부지들이 거의 뭐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잡초만 무성한데, 보니까 이제 한번 재초제는 한번 뿌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깔끔해야 또 분양이 되니까 그런 최소한의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덥죠. 여기 고추밭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해질녘에 찍어가지고 조금 화면이 어둡습니다. 이 더울 때 시골에 옛날에 고추 이거 딸라면은 해가 좀 넘어갈 때는 아침 일찍 따죠. 안 그러면 낮에는 더워서 못 땁니다. 옛날 참 먹을 거 없을 때는 또 이거 풋고추 따가지고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서 또 먹고, 여름에는 뭐 입맛 없을 때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 고추가 이게 하나씩 있거든요. 빨간 고추 이제 딸라면은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따줘야 이 고추가 익은 거 먼저 따고, 나중에 또안 익으면은 또 2, 3일 있으면 또 익었습니다. 또 와가지고 따고 또 그거 말리고 참일 많습니다. 특히 고추는 농약을 안 치고는 안 됩니다. 병이 엄청나게 잘 걸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진주 시내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고, 여기 교통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개발 고도가 높아서 공기는 좋지만은 너무 외딴 산간오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